자, 결국에는 이제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것으로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전 정권에서 통일부의 역할론이 미미했고 오히려 저런 일, 속된 말로 이제 허드렛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고민들은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분위기 나릅니다. 예, 글쎄,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과거처럼 뭐 대북 지원부 역할은 못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7월 1일이죠. 아주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기대하는 것은 저하고 아마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 북한이 급변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 예. 그것이 진짜 통일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정말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인력을 좀 줄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 앞에 이번에 떠난 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그 그냥 사실상 해임을 한 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든 그 통일부 인력까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아마 윤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서 그 좋은 그 시선은 안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아마 장관이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통일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진짜 통일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지금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걸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다 받아와서 네. 통일부가 앞으로 그 이 우리 그 미래 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할 테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밤을 소야 할 거예요. 네.